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학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경차 위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요번에 제가 갖고 나온 차량, 정말 인기 많은 차량이죠. 바로 모닝 차량입니다. 아침에 잘 어울리는 차량이 아닐까. 죄송합니다. 2020년도부터 이렇게 신년부터 재미없는 개그를 해서 죄송합니다. 모닝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정말 깔끔한 차량인데요.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2012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정말 짧습니다. 5만 5천 킬로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 교체, 여기 휀다 하나 교체 있는 무사고 차량의 기아의 올뉴 모닝,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색이에요. 순정 색상입니다. 뭐 랩핑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도색한 거 아니고요. 이 상태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흰색 하면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색상이고 그 다음에 호불호 안 갈리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앞면부 보시면은 모닝이기 때문에 정말 귀여운 이미지, 그 다음에 경차에 딱 맞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좀 더 세련되졌고 진짜 예전 모닝보다도 좀 더 좀 스포티한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코 그릴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버퍼 상태, 본넷 상태, 전체적으로 헤드라이트 상태까지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휠 보시면 휠도 상당히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그레이 색상과 그 다음에 은색의 투톤, 배합이 되게 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인치 휠로 들어갔고요. 기스 거의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우,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좋네요. 타이어도 지금 8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은 일단 뭐 문콕 기스 안 보여요. 예, 진짜 안 보입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틴틴 상태. 요것만 너무 투명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지만 근데 요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경차하면 또 요거로 빠뜨릴 수 없죠. 여기 에너지 소비 효율 연비 보시면은 19km 나옵니다. 끝내주지 않나요?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연비율성 하나는 진짜 모닝 차량이 끝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휠도 보시면 기스 하나 없습니다.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타이어 상태도 진짜 뒷타이어는 더 좋네요. 진짜 10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되게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 군더더기 하나 없는 경차의 그 표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달아놓은 후방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후방 센서까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 한번 열면은 일단 트렁크 공간면에서 전체적으로 요 정도면 경차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스파크랑 모닝이랑 뭐 당연히 비교 대상인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스파크보다도 모닝이 좀 더 넓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4 폴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버까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확실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디펌퍼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은 일단 먼저 문콕기스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 티가 나는데 그것도 티가 안 나고, 그 다음에 휠 상태 정말 끝내주네요. 그냥 관리 상태 정말 잘된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왔고요. 바로 엔진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은 이렇게 스마트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닝 이 경차 중에서는 이 옵션이 정말 이 차량의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도 정말 주행거리 짧고, 그래서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손때탄 흔적도 많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시트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뭐 흠잡을 거 없죠. 이 정도면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핸들 상태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요런데 이제 조금 이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여기 기스가 살짝 나긴 하는데 요거는 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버튼이 들어가 있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접는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딩 기능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인식 버튼, 그 다음에 모드 버튼, 오디오 기능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도 지금 오토로 들어가 있고요.
예. 근데 이 와이퍼는 오토로 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룸미러는 일반 룸미러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긴 조금 아쉬워요. 예, 전차자분이 고속도로 많이 안 달리셨나 봐요. 딱히 하이패스 기계를 달아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블랙박스는 앞뒤 투 채널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를 이 디스플레이 창을 달아주셨어요. 네, 달아주셔가지고 내비게이션도 이런 식으로 지니 맵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지지선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좋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D 플레이어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오시면 공조기, 네, 공조기는 지금 수동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요. 요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은 없죠. 네. 바람도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USB 잭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거잭까지 나열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기어 노브, 계단식 기어 노브랑 그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2단으로 운전석 조수석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깔끔한 앞자리 공간이었고요. 바로 뒷자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뒷자리 넘어왔습니다. 뒷자리 넘어왔고, 공간 면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차잖아요. 예,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뒷자리에 저 정도 등치의 성인 남성 아니면 성인 여성분들이 타더라도 뭐 비좁은 느낌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대리가 차면 살짝 예, 그런 느낌 예,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 다음에 뒷자리 공간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공간 면이 아니라 시트 상태, 그 다음에 상태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진짜 연식이 지금 거의 7년, 8년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는 상당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았을 때도 이게 좀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눕혀져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예, 장거리 주행까지도 가시는데 불편함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거요? 요거요? 컵홀더. 네, 예, 컵홀더가 있습니다. 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예, 실내 상태 살펴드렸고요. 바로 나가서 이 차량 초평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흰색 색상의 올뉴 모닝 차량 외관 실내 상태 전체를 살펴드렸고요. 이제 총평에 있어서 엔진을 한번 열었거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상태도 전반적으로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상한 소리도 안 나고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은 2012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55,000km 달린 여기 단순교체 펜다 하나 교체에 있는 무사고 차량의 기아의 올뉴 모닝 네,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모닝 정말 판매량 많고 그 다음에 경차기 때문에 경차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순환이 빠른 차량 중에 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 차량에 그 다음에 진짜 호불호 안 갈리는 이 흰색 색상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까지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예.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좀 더 다양한 차량, 그다음에 좋은 차량, 뭐 경차, 대형차, SUV, 뭐 많은 세그멘트에 있는 차량들 갖고 와서 리뷰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